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대개 언약을 맺고 나면 각각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인 이 증거판은 둘 다 법궤 안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을 보고는 황급히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에 모세는 급히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깨뜨리지 않았다면 모세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이스라엘은 이 모세 언약에 의해 철저히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비슷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섭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정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의 무책임과 잘못이 온 백성을 정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한 깎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에 말려들면 양심도 마비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심히 노하셔서 멸하려 하였으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 없이 연약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지자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아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는 3천명을 죽였습니다. 돌판이 깨어졌다고 해서 모세의 언약이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언약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부르니 네 자손이 다 나왔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편에 있지 않은 자를 치게 했습니다. 이때 3천명가량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은 언약 파괴자들을 치는 것이 헌신이란 것입니다. 복은 언약 안에 있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누구이고 멸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끝까지 죄에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이처럼 네 자손에 의해 범죄자들이 색출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이 큰 죄를 범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될까 하여 산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론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에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부패와 죄악을 지켜볼 때 저주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성도 되었기에 복음에 빚진 자답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를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또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구차한 변명을 하는 아론의 연약함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